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국강사입니다. 새가 날아든다. 시골깍새가 여러분이 자 좋습니다. 예. 자 혼자 방방 뛰고 나물나물 시골깍새가 우리 이 개한마리 있죠. 여기는 지금 어딘가면 도깨비 삼촌네 덕상이 계곡입니다. 자 어딘가면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자 여기는 도깨비소예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숲속 책방 그리고 지워졌네요. 자 도깨비소가 이렇게 화살표가 돼 있어요. 숲속 책방은 이렇게 올라가고요. 저기가 그 유명한 도깨비소예요. 도깨비소. 지금은 물이 다 말라 있죠. 지금 물이 다 말라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 말씀으로는 물이 이렇게 속으로 흘러내린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 저기 저 도깨비 삼촌네 지금 아주 누구 오셨구나. 도깨비 삼촌네가 왜 도깨비 삼촌이냐? 아 여기 도깨비 소가 있고 그냥 뭐 동네 삼촌이라 해서 도깨비 삼촌이에요. 도깨비 소의 이름 따서 도깨비 삼촌이에요. 저는 지금 얘가 전에 저랑 같이 촬영한 친구예요. 저기 옛날에 그 저기 화면에 그 여름 때 한국갱이 같이 얘 때문에 그 감독님이 EBS 감독님이 엄청 고생했거든요. 얘가 하도 거슬려가지고 그래 지금 저를 따라오세요. 야 버세 일로 인사해. 우리 구독자 인사. 안녕하세요. 오, 잘 지냈어 버테. 야 이거 산 중에서 만나니까 늑대 같아요. 자 버테 따라와. 가자. 아 잘 뛰네요. 아 겨울산이에요. 겨울산인데 아 되게 공기가 굉장히 상쾌합니다. 겨울에 새 소리가 들리네요. 아 하긴 뭐 새 틀이 있으니까 겨울도 살만하겠네요. 자 저는 지금 덕상기 계곡에 계신 우리 주민 형님 우리 형님을 지금 모시러 가는 중이에요. 저 이 형님을 지금 보자 여름에 봤거든요. 몇 달 만에 형님들이 가는데 우리 마텔과 함께 지금 형님을 모시러 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책방 작가님도 계시거든요. 작가님도 모시고 도깨비 삼촌을 함께 가서 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설마 숲속에 사는 개가 요거 힘들어하는 거 아니겠지? 야, 너 막, 흥아도 지금, 이 깡마른 흥아도 지금 잘 걷고 있는데, 네가 힘들어하면 안 돼. 에헤이, 저, 난리 났네. 사자 한 마리가 따라오고 있네. 세월은 지나, 모종을 심어놨는데, 벌써 이렇게, 겨울이 돼요. 고추고 한 해 농사가 잘 됐네요. 아 근데 붉은 게 있어요. 이게 병충해 있으나 왜 안 따셨지? 자 지금은 아유 이게 뭐야 이거 다 죽은 것 같은 겨울 산에 이렇게 빨간 불이 켜 있는 듯 아 되게 예쁘네요. 자 우리 바테가 함께 덕상기 형님을 그리고 작가님을 모시러 가는 중입니다. 아 이거 좋네. 아 여기 계곡 흐르는 소리도 좋고 아이고 이걸 날을 비추고 안 되지. 자 아유 물소리 들리시죠. 아 이게 물이 오라고 버틸 따라와 일로와. 아이고 이게 물이 지금 손짓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 길을 지금 저렇게 가야 되거든요. 얘 자꾸 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 자꾸 물소리가 어디서 소리 나는지. 아 요렇게 쫄쫄쫄 흐르는 얘가 자꾸 아까부터 오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 거예요. 소리 내고 있는 거예요. 버텔 밀지 마. 하면 떨어진다. 아이고. 얼마나 추운지. 덕상기에는 얼음 깡깡해요. 손이 꽁꽁꽁, 꽁! 발이 꽁꽁꽁, 꽁! 아, 우리 버텔. 겨울바람 때문에.
여름에 퍼붓는 폭우, 뭐 이렇게 강줄기, 그센 그런 소리도 좋지만, 아 저는 이런 소리가 참 좋아요 지금. 예, 봐라, 여기 오다가 퍼졌네요. 야, 마틀, 가야지. 형님들 모시고 가야지. 자, 힘내. 자, 간다. 형, 먼저 간다. 아이고, 우리 마틀 안 되겠네. 저 산에 사는 개가 저 체력이 저래가지고. 일로와, 가자, 일로와. 마틀, 가자. 자, 지금은 이제 그따가, 우리 저기, 전에 같이 촬영했던 형님이, 형님을 지금 만났어요. 형님 모시고 지금 가리는데, 형님 도중에 지금 부슉 나오셨습니다. 우리 덕상이 계곡의 주민 형님이세요. 아, 겨울에 오니까 또 좋네요. 얘가 잔치예요 형님? 네, 덕상이. 아, 덕상이. 아, 잔치는 거의 1층으로 같이 있어요. 아유, 겨울이 오니까 이렇게 조용하네. 그 형이 지금 일순이 형 모시고 올게요. 아이고, 여름이 오니까 이렇게 좋네. 아, 저는 지금 나는 자연이다. 그 외에 마다수 뭐 영화 촬영도 하시고 이 형님도 엄청 꽤 유명하신 분이에요. 최순 형님. 예, 나는 자연이다. 도깨비 삼촌도 나는 자연이다 출연하셨잖아요. 요 형님이 선배예요. 나는 자연이다. 아, 선배. 그 형님을 지금 찾아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손님이 와주셔서 제가 지금 모시러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잠깐 모시러 왔습니다. 오다가 보니 아, 여기는 우리 두 번째 집 형님 댁이에요. 여기도 자연인 생활 하고 계시거든요. 자, 형님 댁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깍서야, 남의 집에 그 들어가면 되겠니? 안 되죠. 근데 요 형님을 지금 오다가 만났어요. 자, 여러분, 조용하니 자연인 생활 하시는 아 형님 댁이에요. 아, 요 형님 댁도 꽤 예쁘죠. 자, 이 집 주인은 어디 가셨냐? 이 집 주인은 강아지와 함께 이렇게 오고 계십니다, 형님. 아, 형님, 겨울에 오니까 또 분위기가 틀리네요. 아, 여행 되고, 저기, 저, 햇빛이 엄청 좋아요. 일자리도 좋고, 이렇게 자연인 생활 하시네요. 네, 형님, 그럼 작가님 모시고 가실 거죠? 작가님, 예. 아이고, 이거 봐. 아이고야. 이게 산수인가요? 아유, 이게. 아, 참. 여기 뭐 생명이 있겠나 싶은데, 생명이 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 이 산 속에는 이렇게 빨간색만 보여도 사람 기분이 이렇게 좋아져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 지금 올라가는 중이네. 아, 형님이 지금 내려오셨어요. 형님 내려오셔서. 아, 형님 잘 좀 얻어 타고 가겠습니다. 자, 형님 죄송한데 사진 좀 찍을게요. 예. 아, 우리 영화 배우 최일수 형님이세요. 자, 형님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형님. 어쩐 일이야? 추운데. 아니, 밥 먹었어요. 나한테 막 전화가 몇 번 와서 내가 전화번호 입력을 안 해놔가지고. 아. 그 유튜브 댓글로 달으라고 했어. 형님 푸른 배려? 특정 상황하고 자연 예아 그 또 찍으세요? 아, 샤기야 작가분 우리 또 예 형님. 걸어오실래요? 아, 예. 형님 저 먼저 가 있을게요. 자, 여기는 이제 푸른 별 이야기 저기 뭐 아시죠? 우리 그 덕상기 연예인이세요. 연예인 분인데 우리 형님과 함께 아, 모시러 가다가 지금 뭐 도중에 차 형님 차를 타고 가는 중인데. 아, 우리 푸른별 이야기, 산속 이야기. 여기가 덕상기가 참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네, 푸른별 이야기 구독 아, 부탁드립니다. 아니 저 작가님 작가님 같은데? 여기 물이 다 말랐어요 여기가.
겨울엔 다 마르지. 어, 자기가 나 찍은 네. 거를 난 도저히 못 찾겠더라. 어디에 있는지. 자기 들어가도 내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 아니, 형 이발한, 형님 이발한 거 나와요. 응? 형님 이발한 거 나와요. 그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예. 자, 여기는 우리 영화배우 최일송 형님이세요. 뭐, 다 아시죠? 제가 전에 한번 제 채널에 이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저 형님을 몰랐거든요. 근데 구독자분들이 막 댓글 달리는데, 아, 형님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 제 생 초짜 이 깍대보다 여러분이 참 고수인데, 우리 형님 모시고, 우리 이제 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님들? 네, 누님들. 네, 네. 60대 분이시만 누님들이죠. 예, 형님 보세요. 이 포스 있으시죠? 이 형님은 제가 처음 만날 때부터 포스 있으세요. 제가 처음에 만날 때 쫄았었거든요. 형님 기가 엄청 세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따뜻하시고 제가 그 깍새 카메라 각도 있죠. 이 형님이 알려주셔서 카메라를 천천히 움직이라 하고 형님께 지도받고 저도 촬영 중에 있습니다. 네, 이제 저쪽에는 이제 그 숲속 책방 작가님들이세요. 그리고 이제 형님, 그 두 번째 형님 가오고, 아, 여기 항상 이게 개들이 많아요. 이게 뭐 주민분도 정겹지만 개들도 상당히 정겨워요. 아, 저 토끼들 좀 벌써 예, 식사하고 계시네요. 자, 올라가서. 아, 참 이렇게 아름다운 모임. 그게 아마 이 아름다운 곳에 와서 이런 아름다운 모임이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우리 식사는 모든 분들 비춰드리고 이제는 그 우리 누님들과 함께 우리 그 여기 그 주민분들과 함께 이제 합류하시겠습니다. 자, 아이고 맞다. 자, 예. 자, 여기는 이제 그 저기 덕산기 주민분들 그리고 여기도 또 이제 제수 형님이랑 또 이제 그 작가분도 오시거든요. 예, 한번 또 한번 인사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오시면 되죠. 아, 맛있게 드시죠. 여기 이제 우리 누님들이랑 아주 순수하신 우리 덕산기 주민분들이 다 같이 만나셨어요.